커드가 달려있는 축구화랑 그 다음에 이 고무창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TF화의 차이점을 얘기를 할 때 흔히들 생각하게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는 스터드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여기는 고무창으로 되어있다 이 점을 아마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사용해본 바로 두 제품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스터드 모델이 스터드가 달려있는 건 뭐 당연한 건 TF 모델에서 미드솔에 쿠셔닝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 TFR랑 그 다음에 축구화를 가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봅니다. 예, 미드솔이 있고 없고 물론 그라운드의 환경상 이 두 스터드가 동시에 예를 들면 인조단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만 신발의 아웃솔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에는 역시 이 아웃솔의 이 고무창보다는 역시 미드솔의 존재 이게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.